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탄입니다. 드디어 2019년 마지막 주말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기운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주 운세 가보겠습니다. 언제나 선택지는 네 가지고요. 신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2019년 드디어 올해 마지막 주말입니다. 자, 이번 한 주에 자, 2019년 12월 네, 마지막 주고요. 자, 태양이면서 달이 있고요. 죽음이면서 무너지는 탑이 있습니다. 바쁘긴 엄청 바쁜데요. 그만큼 영양가는 없으실 거예요.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냥 여러 가지로 바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특히 비즈니스에서 생각보다 여러 가지 트러블 많이 예상되고요. 죽음으로 상징되듯이 예상치 못한 라이벌의 등장, 그리고 문제거리가 좀 터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냉정의 타로와 심판의 타로가 처음부터 나와줬어요. 그냥 크게 뭔가 바랄 거 없습니다. 그냥 이번 한 주 가만히 마무리하시는 한 주로 삼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으세요. 마음이 급해서 여러 가지 태양 일을 버려봤자 어차피 달이에요. 변화할 거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큰 재미를 못 보시고 마무리가 될 겁니다. 사그라들 거란 거죠. 예, 마지막 한 주에요. 다 같이 마무리하는 시기지 여러분 혼자 바쁘게 일을 벌인다고 해서 예, 달라지는 상황은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혼자 바쁘셔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 괜찮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고요. 한 주 정도 쉬시면서 마무리하시는 거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연인 사랑의 타로 나왔고요. 노인의 타로 나와줬습니다. 자, 그만큼 대인관계 확대 해석하자면 연인 사이에서도 좋은 이벤트, 즐거운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자, 노인의 타로로 상징되듯이 예, 마음을 조금 비우셔야 돼요. 너무 큰 걸 바라지 마시고요. 소소하게 그냥 만나서 얼굴 보고 그리고 손잡고 예,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큰 사랑이 아닐까요? 특히 이런 연말의 말입니다. 너무 크게 바라지 마시고요.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짧은 시간 차 한 잔의 여유 느껴보시는 거 예, 좋을 것 같으세요. 지금 너무 혼자 마음이 급하세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 급하다고 해서요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일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2020년 그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마지막 주에 뭐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같이 2019년을 잘 마무리하신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2019년 마무리하는 한 주로 삼으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일이 잘 진행될 거고요. 자, 그리고 많이 바빠지실 거예요. 그 혼자 바쁘다고 주변 사람들 막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다 같이 차분히 마무리하는 한 주로 삼으시는 거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한 장의 키워드 타로로 제가 한번 조언을 말씀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자, 완성의 타로입니다. 예, 여러분 이미 자 완성이 된 거예요. 돼 있는 상태고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완벽한데 뭘 예, 더 완벽해지실 필요 없어요. 좀 마음의 여유 가지시고요. 2019년 마무리하는 한 주 예, 더도 덜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 그냥 잘 지나갈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급하게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되세요. 막 혼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요 이렇게 죽음과 무너지는 탑으로 상징되는 나쁜 일을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지나간 한 주 삼으시고요. 연인과의 소소한 데이트, 예, 짧은 만남 예, 그렇게 즐겨보시면 뭔가 크게 이벤트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좀만 비우시면은 연인과도 예, 아주 좋은 만남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번 한 주 여유를 가지고 한번 지내보세요. 여러분의 예, 마지막 2019년 한 주를 응원합니다. 부탁. 자, 두 번.
번째, 두 번째 선택지고요. 2019년 12월. 자,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의 운세. 자, 12월 마지막 주 여러분들의 운세고요. 자, 변화를 상징하는 달의 타로가 처음부터 나와줬습니다. 그 얘기는요, 그냥 좀 쉬고 싶은 여러분한테 갑자기 일이 빵빵 들어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예, 그런 문제들이 터지고요. 회사에서 불려나가고 예, 그런 바쁜 한 주가 예상됩니다. 황제의 타로 좀 가만히 쉬고 싶으셨을 거예요. 계획도 나름 세워져 있으실 거고요.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차의 타로, 태양의 타로, 그리고 노인의 타로. 한자리에 머물고 싶고 좀 휴식을 취하고 싶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무너지는 탑과 악마로 상징되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전차 있고 태양 있습니다. 하지만 예, 어차피 황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고요. 심판, 전차, 태양 예, 여러분들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고요. 그 일이 결론이 안 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받고 있다, 능력을 인정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예.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확대 해석하자면 연인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는 데가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예. 하지만 조금 쉬고 싶은 예, 그런 상황인데 좀 짜증날 거예요. 자, 짜증내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어차피 바쁜 일에 묶여가지고요. 쉬지도 못하고 어디 불려나가지도 못합니다. 발목이 확 잡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지막 주겠네요. 짜증내지 마십시오. 자, 무너지는 탑과 악마. 승질이 확 올라올 수 있지만 전차와 태양이라면 지금 하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은 더욱더 인정을 받으실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약속은 또 잡아놨고 계획도 세워놨고 좀 쉬는 한 주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겠지만 예, 얼음도 없고요. 어차피 여러분 바빠질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요. 바쁘게 달리세요. 일하세요. 예, 무너지는 탑과 악마라면은 제가 좀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전차와 태양, 황제로 상징되는 지금 웃는 얼굴로 일해 두시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정말 여러분 잘 되실 거고 인정받으실 거고 사람들한테 평가, 여러분의 지위가 막 올라갈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차라리 이번 한 주 그냥 마음 딱 굳게 넣으시고 열심히 달려보십시오. 자, 한 장의 타로로 제가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키워드 타로입니다. 잠시만요. 자, 한 장의 타로 전 준비가 됐고요. 자, 마법사의 타로예요. 네, 여러분 쉬실 때 아니고요. 좀 휴식을 취하실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요, 더 바쁘게 일을 할 때고요. 자신의 기술, 능력,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서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시기십니다. 조금 그래도 마지막 주니까 여유를 부리자 하셨다면요, 지금부터 오히려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 열심히 한번 달려보시는 거 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지금까지 세우신 계획 깡그리 무시하시고 그냥 일 열심히 해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을 마법사, 여러분을 인정받게 할 거고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아, 좀 바쁘셔서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 연말 지나고 또 쉬실 수 있으시니까요. 예. 이번 한 주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자, 12월 예, 2019년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의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세 번째 자, 12월 마지막 주고요. 여러분들의 운세입니다.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렇게 황제로 끝나고 있어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비즈니스나 일은 포기하십시오. 그거는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연인이고 연인이 태양이고 연인이 행운이에요.
자, 기회가 왔습니다. 완성. 예. 조금 아리까리한 썸과 예. 짝남의 관계를 연인으로 완성시킬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자, 이번 한 주 그냥 버리세요. 버렸다고 생각하시고요. 비즈니스나 뭐 대인관계도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미친 듯이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한 남자를 위해서 모든 걸 걸고 모든 것에 뛰어드세요. 자, 태양이고 행운이고 연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아주 충만한 한 주고요. 어차피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연인 쪽으로 확실히 몰빵을 하시고요. 자, 회사일 좀 지각해도 상관없어요. 조금 예, 극단적으로 말해서 하루 정도 무단결근 예,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분 안 계셔도요 굴러가게 돼 있고 지금 그렇게 빵꾸 내셔도 어차피 다 채워져요. 예, 괜찮습니다. 그거는 욕을 안 먹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과감하게 행동하십시오. 예, 지금은 여러분들의 이 연인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기다. 2019년 마지막 요 한 주에 들어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아, 재미있으시겠네요. 자, 감정이 이끄는 대로 즉흥적인 결정, 즉흥적인 행동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완성으로 이끌 거고요. 너무 냉정하게 차갑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버려야 돼요. 저는 그렇다면 일을 버리고 이렇게 연인과 사랑으로 상징되는 짝남, 썸남,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분한테 걸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운이에요, 행운. 지금 사고 친 거 그런 거 잘 풀릴 거예요. 예. 뭐 비즈니스 이런 쪽으로 예. 지금 요 한 주에 조금 무리를 일으킨 거는 잘 수습이 될 거니까 너무 냉정하게 칼로 자르지 마시고 자, 감정이 이끄는 대로 자, 행동해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황제로 상징되듯이요. 자신의 권위 체면만 차려서는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될 일도 안 되겠죠? 저는 과감하게 사랑을 위해서 엉뚱한 행동, 즉흥적인 행동, 안 하던 행동, 갑자기 오늘 밤 뭐 바다를 보러 떠난다든지 그런 거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행운이고 완성으로 여러분을 이끌 거예요. 연인의 기운이 가장 좋습니다. 비즈니스 대인관계 좀 이번 한 주만큼은 뒷전으로 밀어놓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장의 키워드 타로로 제가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준비가 됐고요. 자, 볼까요? 자, 악마예요, 악마. 자, 의미심장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 악마가 나오면서요, 제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고치지 마세요. 수습이 안 될 만큼 그건 안 됩니다. 좀 적당히 사고치세요. 어쨌든 자신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세요. 두 가지 토끼 잡을 수 없습니다. 일과 비즈니스, 연애가 있다면 저는 연애에 전념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 체면만 차려서는 예,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사람 가질 수 없습니다. 관계 발전 이룰 수 없고요. 하지만 이렇게 무섭습니다. 악마의 타로가 나와줬죠. 뭐 아니면 도예요. 너무 막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제가 한 말 조금 취소하고 바꾸고 싶어요. 너무 막 나가지 마시고요. 좀 그래도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네, 망가지셔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대책 없이 행동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만 조금 주의해 주세요. 어쨌든 완성과 행운과 태양의 기운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 너무 막 나가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예, 연인의
연인의 기운이 충만합니다. 짝남과 썸남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2019년 마지막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여러분 좀만 주의해 주세요. 너무 막 나가진 마세요. 폭타였습니다. 2019년 마지막 주 여러분들의 운세입니다. 자, 12월 마지막 주 여러분들의 운세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이기도 하죠. 네, 평균. 모든 게 다 평균이에요. 태양의 타로 나와줬지만 악마의 타로도 나와줬죠. 그래서 평균인 겁니다. 평균. 자, 마법사의 타로도 있고요.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다는 타로도 있고요. 자, 이렇게 행운을 상징하는 타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역시 이렇게 죽음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평균인가요? 평균. 자, 마법사의 타로가 나와줬으니까요. 자신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과 비즈니스에서도 좋은 소식이,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요. 여기 이렇게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다는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연인 관계에서도 더없이 즐거운 일이 펼쳐질 거예요. 하지만 역시 악마죠. 그래서 평균인 거예요. 행운이 있지만 다시 또 악마죠. 평균인 거예요. 자, 심판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하시는 일은, 하셔야 될 일은 그냥 이번 한 주를 즐기는 거지, 이번 한 주에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시는 선택이나 결정은 오랫동안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세요. 모든 건 다 평균이다. 태양이 있다. 그리고 마법사로 상징되는 비즈니스에서도, 그리고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다는 연인과 사랑에서도 전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저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만요. 그냥 이번 한 주에 벌어지는 그 일들을 그냥 즐기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자, 그로 인해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거나 이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자, 평균입니다. 평균. 딱 평균이에요. 태양이 있고 행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좋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자, 죽음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악마의 타로. 자, 자중하시는 시기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자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지막 자 2019년은 좋은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겁니다. 다만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선택 내리지 마시고 그냥 이번 한 주를 즐겨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실 거고요. 제가 마지막 한 장 키워드 타로로 여러분들께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자, 전차의 타로입니다. 전차의 타로. 네. 제가 자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악마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자, 의기소침해질 필요는 없어요. 전차의 타로니까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을 자, 밀어붙이시면 되세요. 다만 이번 한 주에 일어나는 일이 다음 주 그리고 내년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결정이나 선택을 내려주시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으십니다. 자, 그냥 평균적인 한 주가 될 거고요. 그냥 이번 한 주 일어나는 일들 그냥 가볍게 즐겨주세요. 일도 뭐 평균, 연애도 평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행운과 태양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벤트는 기대됩니다. 하지만 여기 이렇게 또 부정적인 타로가 있죠. 그냥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즐길 뿐인 거예요. 자, 이어진다. 그거는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만 좀 기대감을 조금만 낮추신다면 무난하기보다 더 좋은 한 주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019년 한 해의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